지난 학기에 다트 수업에 이어서 이번 학기부터 시작할 것이 중등 1년차 2학기에 공부할 것이 플라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일종의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수업은 중등 1년차 코딩 달트에 이어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코딩 플라트. 따라서 지난 학기의 코딩 달트 수업을 안 들으신 분은 이 수업부터 먼저 듣고 바로 이 수업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플라트라고 하는 것은 달트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앱 인벤터를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바로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보는 것은 아이폰 5S 시뮬레이션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로서 우리가 달트 언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서 공부했던 달트 언어로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고 그 코딩 결과를 오른쪽에 에뮬레이트 혹은 시뮬레이트에서 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모바일 화면이죠. 그리고 굉장히 앱 인벤트에 비해서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앱 인벤트는 우리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블럭을 가져와서 놓고 그것으로서 이제 어떤 안드로이드용 앱을 만들었다면 플라트의 경우에는 드래그 앤 드롭이 아니라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서 동일한 종류의 앱을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드를 직접 작성하니까 훨씬 더 정교하고 엄밀한 뭐 간단히 말해서 보다 수준 높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트는 이제 구글에서 개발했고 또한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한 좋은 어떤 튜토리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영어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어는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개발 환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다트를 공부할 때는 다트 패드를 이용을 했었죠. 그죠? 다트 패드를 이용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플라트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나, IDE라고 합니다. 설치를 해서 이용하게 될 겁니다. IDE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합니다. 원래 플라트가 추천하는 것은 인텔리지 IDE라고 따로 있는데, 이건 너무 덩어리가 커요. 커서 좀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움직임이 경쾌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물론 이제 오픈소스이고, 놀랍게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써본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IDE입니다. 빠르고 경쾌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디자인도 매우 심플하면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중에서 상당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 아마 이게 유일무이한 건데, 우리가 이걸 쓸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보다시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맥을 씁니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리눅스를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윈도우를 쓰는 분도 있을 텐데, 각자의 버전에 맞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잘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한 다음에 이제 우리 플라트 모듈을 설치하고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은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